네, 안녕하세요. 신 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2일, 네, 그신 박사의 장바가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뭐 양시장 모두 1%대 강세 보여주면서 뭐 코스피 지수 계속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흐름 전개되고 있고요. 너무나 강합니다. 오늘도 외국인 수급이 거래소에서만 거의 5천억 넘게 나오면서 시장을 완전히 좀 이끌어주는 형태인데요. 오늘은 이제 SK하이닉스가 이제 뭐 거의 초급등이죠. 8%대 급등이면 뭐이 시총 70조짜리가 8%대면 뭐 초급등이라 볼수 있는데, 미국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내년도 1분기 실적에 대한 가이던스를 높이면서 같은 또 디램 업체로서 또 이제 메모리 업체로서 하이닉스가 이제 오늘 세게 움직였는데요. 뭐 삼성전자도 같이 움직이면서 시장을 완전히 이끌어줬고, 그리고 또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 오늘 한4% 가까이 급등하면서 이 중국에서 이제 생산량을 두배 정도로 늘려야 된다, 뭐 그런 기사가 나왔거든요. 예, 그런 거에 또 반응했던 것 같고요. 셀트론 그룹주도 오늘 헬스케어 3%대, 셀트론 제약 5%대, 셀트론은 한0.8% 강세를 보이면서 지금 뭐, 이따가 이때 자세하게 또 기술적인 흐름하고 체크해드리겠지만, 슈팅 날릴 지점을 만들고 있어요. 예, 슈팅.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에도 달았듯이 셀트론 공매도 청산이 지금 이제 본격화될 구간대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따 테슬라하고 비교를 해드리겠지만, 테슬라 공매도가 결국은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초토화됐는지를 우리가 1년 만에 죽 텐베거 이루면서 공매도 박살나는 거 봤기 때문에 아마도 셀트론의 공매도, 예, 그들의 미래가 지금 그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구간대로 이제 진입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감격스러울 수도 있는 오랜 주주분들께서는 공매도가 초토화되는 걸 이제 보고 싶으셨기 때문에, 왜냐면 기업의 성장하는 기업의 어떤 가로막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굉장히 큰 울분들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말 그들의 입장에서도 감당하지 못할 구간대로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오늘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이제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들 제가 좀 체크한 부분들 좀 분석을 해드리고, 이게 왜 이제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어떤 혁신적인 부분인지, 그리고 왜 제가 이제 현대차 그룹주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망이 굉장히 밝다, 예, 팔지 말지 이제 이렇게 좀 물으신 분들한테 저는 내년 가져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들어왔고, 그런 이유에 대해서 확실하게 못을 박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요. 한번 귀담아 들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좋은 장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번 같이, 예, 동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예. 장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체크하기 전에 갑자기 속보가 떴네요, 지금. 지금 한 5시 정도 됐는데, 영국에서 지금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용 승인을 냈어요. 긴급 사용 승인을 낸것 같아요. 세계 최초로 지금 백신이 승인된 걸로 보여지는데요. 아마 주가에 반응이 있겠네요, 오늘 유럽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예, 근데 사실 그 기대감들이 많이 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그냥 그럭저럭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내 시장에서도 뭐 코로나 피해주고 막 급등하는 현상은 나올까? 그런 부분보다는 점진적으로 올라갈 것 같고요. 테마주가 내일은 조금 움직일 수도 있겠네. 뭐 콜드체인 관련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영국 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세계 최초로 승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화이자 바이오엔테크 코로나19 백신의 사용을 승인하라는 의약품 규제청의 권고를 수용했다. 이 백신은 다음 주부터 영국 전역에서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해서 속보로 지금 뜬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 장 마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 오늘 1.58% 상승했고요. 뭐 상승 종목수가 조금 더 많았죠, 하락 종목수보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도 오늘 0.9% 상승을 하면서 899포인트, 거의 900포인트, 전고점 부근에 이제 다다랐다 보면 될것 같고, 오늘
상승 종목수가 더 많았기 때문에 양시장 모두 강한 흐름, 그리고 외국인 수급이 주도해주는 그런 흐름이었던 것 같고요. 수급을 좀 구체적으로 보면요. 오늘 뭐 뭐니뭐니해도 반도체가 지수를 캐리한 거죠. 전기전자 섹터 쪽에서 외국인들 2,590억, 화학 이제 배터리 쪽이죠. 대체적으로 화학업 쪽에서 1,700억을 순매수하면서 이두개 업종이 대체적으로 시장을 좀 이끌어줬던 그런 흐름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셀트리온 그룹주가 또 만들어준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신풍지하게 한20몇 프로 급등했던 게좀 이채로웠던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 외국인들 260억 순매수했고요. 개인들도 한 1,600억 순매수, 기관이 좀 팔았네요. 그 정도. 우선 삼성전자 먼저 체크해볼게요. 주요 시총 상위주들 한번 흐름을 체크해보면요. 야, 이 삼성전자 이거 그냥 우상향 패턴으로 쭉 밀고 나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이제 외국인 수급이 주도하면서 결국은 270만 주 외국인 순매수하면서 그냥 끌고 그냥 잡아 올리는 것 같고요. SK하이닉스도 오늘 8%, 이 박스권대를 그냥 돌파시켜버리는 그런 흐름으로, 주봉 한번 보면 상승 추세 완연하죠? 그래서 역사적 신고가를 지금 만들어내는 흐름이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거. 이제 의미 크죠?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SK하이닉스였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역사적 신고가를 내는 흐름, 박스권 돌파, 하는 흐름이었기 때문에, 역사적 어떤 신고가 흐름이었고요. LG화학이 오늘 역시나 또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야, 그냥 뭐 역사적 신고가요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LG화학 3.9%, 역사적 신고가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야, 무섭게 그냥 각도를 세우면서 높인 흐름이고요.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 밸류로 봐야 됩니다. 지금 주가가 뭐 여기서 올라왔으니까 막 매도할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밸류를 따진다면 여전히 지금 LG화학이 비싸다고도 볼수 없는 그런 구간이라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삼성바이오는 최근에 조금 쉬어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바이오 업종의 주도권을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에 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셀트리온 이제 이따 자세히 드리겠지만 추세를 강화시켜 나가면서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네이버 약간 약세지만 추세는 붕괴될 리는 없습니다. 카카오도 그냥 보합 정도. 그냥 오늘 주인공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 현대차 오늘 좋은 발표했는데, 그냥 뭐 거래도 없고, 크게 변동은 없었어요. 그냥 묵직하게,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삼성 SDI 한1% 정도 되는 뭐, 강세. 그러니까, 이 종목은 제가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4분기 실적 즈음에서는, 제가 볼 때는 LG화학보다 더 세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부분에서의 어떤 전기차 배터리 쪽에서의 어떤 BEP 넘어서는 흑자 전환 사상 최대 실적이 좀 기대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4분기 실적 발표 즈음에는 퍼포먼스를 좀 세게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아차도 뭐1.6% 상승하면서 계속 상승 흐름 내어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경기 민감 섹터로 많이 보고 있는데요. 뭐 SK 같은 경우도 어제 좀 설명드린 게 자회사, 손자회사 다 지금 경기 민감 섹터. 요 정도면 이제 조정 충분히 받았다. 이런 얘기 들었죠. 오늘 한7% 정도 상승했는데요. 부담 없는 수준이죠, 밸류도. 그렇게 좀 생각되고, 최근에 또 SK 이노베이션이 좀 강한데요. 화학 쪽, 정유 쪽, 그리고 2차전지 쪽. 둘다 쌍호재인데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얘기를 들었죠. 그래서 NC소프트도 좋아요. 0.8% 상승하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가는 흐름. 컴투스하고 같이 저는 게임주 탑픽이라고 계속 언급드렸고, 이때 이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좋은 흐름 내어주고 있고요. SK바이오팜 얘기하신 분이 계신데 일단은 연말까지 외국인 수급이 좋을 걸로 좀 봤는데요. 조금 둔화될 것 같아요. 이거 한꺼번에 이 11월 30일날 한꺼번에 다 담아버렸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수급적인 호재가 조금 끊긴 것 같아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이해하시고, 이걸 뭐, 사라 팔아라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순 없으니까. 그렇게 저도 알지도 못하니까. 그래서 그 정도로 코멘트를 드리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메일로 한 분이 또 문의 주신 게 삼성전기 이거 어떠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제 기준에는 부합되지가 않아요.
지금 수준에서 뭐 들어간다? 예, 이거는 제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밑에서 이제 뭐 타이밍을 잡았으면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시기에는 더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관심 가질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예, 좀 저는 메리트 떨어진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종목이고 내년도 전망이 좋다 하더라도 좋은 가격에 사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좋은 종목을 아무 때나 사는 건 굉장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마음고생이 심하고 물량을 털려버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도 얘기 드렸잖아요. 반도체 쪽은 분석은 했지만 사진 않았잖아요. 제가 사라고 얘기도 안 드렸고. 왜냐하면 올라왔잖아요. 예, 올라왔기 때문에 부담이다. 그래서 유통이나 뭐 자동차 부품이나 뭐 화학 쪽이나 이쪽에서 바닥을 기고 있는 것들. 그래서 사실 제가 화학주 탑픽으로 분석한 게 있었어요. 예. 있어가지고 분석을 하고 있었고, 조만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게 오늘 급등해 버려가지고 효성 화학이거든요. 예. 아, 이게 오늘 리포트 나오면서 급등을 해 버려가지고 제가 발견한 화학 업종에서 진주 같은 종목인데,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미리 이렇게 날라버리면 사실 좀 저는 제껴버리는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심은 가져보세요. 조정을 좀 세게 주거나 하면 부담 없이 담을 수 있는데, 뭐 간단하게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긴 하지만 내년도 예상이 되는 실적 대비해서 주가 수익별 퍼 수준이 한두배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격적으로 최근에 좀 올라온 부분은 부담이니까 한번 각자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유통업종 오늘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장 끝나고 백신 승인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투심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번에 제가 분석해드린 거 있죠. 백신 승인 나오면 가장 피해를 보고 있었던 종목들이 순간적으로 튈수 있다. 그게 대표적으로 하나투어, 호텔신라, 파라다이스라고 얘기 드렸죠. 예. 그거 내일 움직임 한번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백화점 5% 튀면서 추세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파라다이스. 예. 최근에 흐름이 좋더라고요. 파라다이스, 하나투어. 하나투어는 더 세네. 오늘 8.9% 상승했죠. 호텔신라. 예. 호텔신라는 조금 미기적거리는데, 요거 한번 중장기 평선 요거 돌파하면 흐름 세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백신 승인 나왔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그 부분에 따른 시장의 어떤 약간 그 흐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내일 장 대응하실 때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신세계도 1.7% 상승했네요. 최근에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고요. 롯데쇼핑도 2.9% 상승하면서 예, 대표적인 유통주로서 흐름 좀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최근에 만도 굉장히 좋네요. 자동차 부품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완성차 업체 그리고 현대차 그룹의 내재화된 부품 업체, 예, 만도, 한호시스템, 현대위아 같은 종목군들이 괜찮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 컴투스 괜찮은 것 같아요. 6%. 예, 그 글로벌 CBT 이제 베타 테스트가 호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될 것 같고요. 어차피 내년도 이제 그두 개의 신작 출시니까요. 예, 뭐 그때까지 이거 뭐 특별히 부담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출시 전에 이제 매도하는 게 정석이니까 일단은 계속 체크해 드리면서 제가 적절한 지점에서 또 코멘트를 계속 드리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컴투스는 제가 볼 때는 이 주가 퍼포먼스는 당연히 NC보다 더클 거라고 생각해요. NC는 묵직하게 안정성이 있는 그런 어떤 게임사고, 컴투스는 이번에 진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이 기업이 이 서머너즈 워로 대박 치고 나서 그 이후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이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시세 터지면 터질 수도 있는 기업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 우상향하고 있네요. 제가 여기서 분석해드렸죠. 그래서 컴투스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커버를 계속 해드렸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제 기준에서 리스크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부담 없이 제가 보다 좀 세게
언급을 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도 코멘트를 이제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확률이 높은 기업이고, 넵튠 같은 경우 오늘 상 쳤네요. 갖고 계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예, 어쨌든 요 종목은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거니까, 크래프톤 지분 갖고 있는 회사죠, 배틀그라운드. 그래서 여기서도 시세 이거 좀더 나올 것 같다 했는데 상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저라면 일부 이익 실현 시작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래서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재무적으로는 부실하기 때문에 조금 길게 끌고 가는 거는 부담이죠.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치고 올렸을 때 만족하고 나오는 게 제가 볼땐 깔끔한 것 같아요. 그리고 HLB 같은 경우 4.6% 상승하면서 최근에 뭐 부담 없는 구간대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오늘 4.6%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흐름이 조금 좋았죠. 오늘 제넥신의 시세는 뭐1.5% 약세인데요. 거래도 줄고 60일선 요 부근에서는 약간의 물량 소화하는 그런 구간대로 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담스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IQ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제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오전에 말씀드렸고, 일단은 부정적으로 좀 말씀드렸고, 또 이제 어제 장마감 복귀에서도 좀 부정적으로 말씀드렸죠. 특히나 지금 치매 펩시의 3상 완료되고 이제 결과 발표를 할 그런 어떤 구간대로 들어가는데 자금 조달을 한다. 사실 이거 딱 터져 이거 딱 공시 나왔을 때이 뉴스 나왔을 때어싹 스쳤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헬릭스미스. 헬릭스미스가 이제 임상 발표 전에 대규모 자금 조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느낌이 싸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임상이 그렇게 좀 성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직관적인 부분이 있어서 IQ에 대해서 좀 제가 기존에 생각하던 부분들 전략에서 완전히 틀어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식은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어제 생각을 오늘은 뒤집을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뭐랄까, 단호함? 예. 그런 게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 어떤 경험상, 제 판단 직관상으로도 예, IQ는 뭐 날라가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쓸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점 한번 참고하시라는 거고, 절대 제가 뭐 무조건 매도하세요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들어보는 거고 참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과거에 어떤 종목들이 어떤 흐름에서 뭐 올라갔고 내려갔고 이런 어떤 부분들을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그래도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도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경험이 별로 없으시거나 최근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충분히 참고하셔도 좋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리메드 같은 경우 오늘 6% 급등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10월 30일 날 스마트 리포트도 이제 올려드린 종목인데요. 10월 30일이면 이때였구나. 예, 요날이었군요. 그래서 지지부진하잖아요, 주가가. 근데 내년 대비해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실적이 내년에 괜찮게 나올 걸로 보거든요. 올해는 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고. 그래서 자세한 기업 내용은 이제 스마트 리포트 10월 30일 영상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조정 잘 받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이거는 누가 없이는 만들어질 수 없는 차트 패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세력주다 이런 표현을 제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시총이 1800억. 예, 좀 작은 편이죠? 근데 제가 볼땐 내년도 전망은 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코멘트를 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진단키트 코멘트를 좀 드릴게요. 진단키트는 그 개별적으로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왜냐하면 이 떨어졌기 때문에 물린 분들이 꽤나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진단키트에 대한 코멘트를 좀 드리면, 예, 저는 이제 지속적으로, 예, 매도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이 지금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면 실적이 좋게 나온다 한들 투심이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별로 이제
좋을 것 같진 않고, 이번에 또 아까 화이자 백신 승인받은 소식 때문에 투심이 조금 더안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등시마다 물량을 줄이시고 나오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뭐 휴마시스든 이제 수센텍이든 랩지노믹스든 EDGC든 예, 모두 지금 차트가 쭉 이렇게 밀리는데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참 모르는 일이라 가지고 어쨌든 좀 부정적입니다. 그렇게 좀 보시고 신풍제약은 왜 이렇게 급등했는지 모르겠네요, 사실. 예,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시총이 9조 4천억이라는 걸 보면 참 애매한 것 같아요. 오늘 기사가 하나 이런 기사가 있었군요. 피라맥스 아프리카 3국 말라리아 1차 치료 지침 등재됐다. 뭐요 소식 때문에 올라간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근데 가장 올해 가장 신기한 주식인 것 같아요. 기관도 10만 주 땡기는 거 보니까 이거 왜 땡기는지 모르겠네. 연기금이 10만 주를 사고 있네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150억 가까이 샀네요. 하여튼, 연기금의 패시브적인 자금이지 싶은데요. 아니, 집행을 해도 이런 구간에서 연기금을 집행을 한다. 야, 좀, 갑갑하네요. 예. 하여튼 뭐, 이런 흐름이고요. 예. 그래서 시장은 아주 좋은 어떤 흐름이 계속 전개되고 있고요. 크게 어떤 지수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 없는 그런 시장이 전개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문 내용 들어가 봐서요. 먼저 공매도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국회에서 지금 공매도 그 규제 강화하는 법안에 이제 합의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 한번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그동안 항상 생각했던 부분인데, 보통 이제 전환사채 발행하거나 전환상환 우선주나 전환사채, 뭐 제3자 유증 같은 걸 하게 되면 주가가 이제 빠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 보면 되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이 그런 게 많은데요. 그게 이제 지금 여의도에서는 기관들이 하는 일반화된 패턴이에요. 예, 이거를 사실상 이제 규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거고요. 굉장히 개인 투자자한테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예,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뭐랄까요? 이걸 하나의 뭐 방법론으로 삼아가지고 그동안 이제 막 행해왔는데 그 보면서도 이제 야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나? 예,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유바이오로직스 같은 종목이 이제 그 유증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저는 무조건 그런 것들은 탈출 전략을 짠단 말이에요. 나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유상증자 계획을 이제 공시한 후에 물량을 차입해 가지고 공매를 쳐요. 보통 기관들이. 예. 그래 가지고 유상증자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참여하는 거를 이제 금지하기로 했다. 예. 이런 행위를 주식을 빌려서 판뒤 유상증자에 참여해서 더싼 가격에 받아가지고 물량 받아가지고 되갚아서 그 차익을 먹는 거죠. 예. 유상증자를 이제 발표해서 공매도를 쳐가지고 주가를 까트리고 유상증자 싼 물량을 받아서 되갚는 형식으로 이 차익을 먹는 거를 보통 기관들이 항상 해왔어요. 헤지펀드 쪽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요. 아주 좋은 어떤 내용인데 조금씩 그 규제 기관도 조금씩 공매도에 어떤 강화된 규정들을 해나가는 걸로 보여서 뭐좀 긍정적인 어떤 방향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셀트리온 관련된 내용 한번 짚어볼게요. 오전에 장 전에 이제 기사가 나왔거든요. 장 전에 이제 요 긍정적인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세계 최고 수준을 자신한다. 이 임상을 이제 그 총괄하고 있는 권기성 셀트리온 연구개발 본부장이 이제 인터뷰인데요. CTP-59 임상 이상 분석에 이제 돌입했다. 치료 기간이 7일에서 3.6일 절반으로 이제 단축하는 그런 효능을 이제 뭐 일상 경증 환자 대상으로 이제 확인했다는 거고요. 이달 중순, 예, 긴급 승인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단은 뭐 효능에서 전홍도에도 효과를 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대로, 예, 결과가 나오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
앞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두개 회사 대비해서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효능을 갖게 되는 그런 신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본격 생산을 하게 되면 최대 한 200만 명 분을 이제 확보를 하게 된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327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이상 분석이 진행 중이라고 하고요. 결국은 뭐 마지막 날 323명 동시다발적으로 투여한 게 아니라 뭐 이미 이제 그 투약을 하고 뭐 2, 3주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환자들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분명 어떤 정황상 효능들은 아마도 나와 있을 거고요. 그런 데이터들을 지금 규제 기관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주고받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블라인드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뭐 얘기할 수도 없을 뿐더러 뭐 그렇긴 하지만 결국 규제 기관과 뭔가 좀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삼상에서는 700에서 1000명 대상으로 예방 목적에 대한 부분도 검증할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어떤 임상 개요, 일상 경증 대상으로 좋은 효능을 낸거 학회에서 발표를 했고요. 안정성, 임상 32명 대상으로 전혀 문제 없는 안정성을 확인했고, 지금 현재 임상 이상 327명. 원래 임상 이상은 한 150명 정도만 해도 되는데, 긴급 사용 승인을 그래도 확실하게 받기 위한 3상과 2상의 한 중간 단계 인원 정도를 이제 모집을 했고, 진행을 하, 이제 투약은 거의 완료됐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중순쯤에 결과가 나오고 이제 승인 신청서를 긴급 사용 승인 신청서를 할 것으로 지금 예정이 돼 있습니다. 한국 뭐 루마니아 같은 유럽, 미국 뭐 이런 글로벌 대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상 3상 이제 예방 효과를 내는 고 임상도 할 예정으로 갖고 있습니다. 3상 승인은 받아놨기 때문에 뭐 언제라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권 본부장은 이상 데이터를 더 분석해 봐야겠지만 18명을 대상으로 한 일상에서는 고용량, 저용량 주사를 모두 투여했을 때 용량에 따른 효과 차이가 없었다. 그래서 뭐 저용량으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앞서 이제 두개 승인받은 어떤 그 미국의 리제네론 이제 릴리사 대비해서 더 좋은 효능을 낼 거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해볼 수 있고 이상은 전홍도, 고농도, 위약군 이렇게 3분의 1씩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데이터 분석이 끝난 후이중 하나로 3상 농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 결과가 일상과 유사하게 나온다면 적은 양의 약물로도 치료 효과를 낼수 있다는 게 입증되는 만큼 다른 제약사에 비해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그래서 이 이상 분석이 이제 끝나면 식약처에 조건부 사용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다. 허가 즉시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미 생산도 시작했다. 그래서 생활치료 그 센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마 보통 경증 환자 대상으로 인젝션이 아마 거기서 들어가지 않을까? 의료진들 거기 딱 대기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또 들고요. 조건부 사용 승인 나면 곧바로 의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10만 명분 생산해 뭐 지금 완료한 상태죠. 본격 생산이 시작되면 150에서 200만 명분을 확보할 예정이다. 이건 대부분 해외 수출을 하게 될것 같고요. 아마 정부랑 같이 외교적인 어떤 판단을 통해서 아마 심각한 국가들 그리고 어떤 뭐 판단 기준이 있겠죠. 그런 부분을 아마 공급하게 될것 같고요. 턱없이 부족하죠? 150, 200만 명 분의, 치료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아마도 부르는 게 값이 될것 같은데, 서정진 셀드론 회장은 최근 확진자들에 한해 치료제를 개발비를 포함한 원가로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니까, 뭐 생산 재료비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개발비를 포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원가를 이제 국내에 공급하겠다는 거고요. 그게 한 40에서 한 50만 원 정도. 1인당.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국내 공급 물량이 충분하다는 판단에서 나온 결정이다. 권 본부장은 한국은 확진자가 해외에 비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내에 먼저 공급하고
남은 물량을 해외에 판매할 것이라며 한국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은 후 미국, 유럽에서도 긴급 승인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해서 하여튼 뭐 중순, 예, 조금 빠르면 중순쯤에 아마 예, 이렇게 완료되고 예,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할 거라는 이제 인터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소식 셀트론 관련해서 드리면 이 공매도 보시면 지금 800만 주가 깨졌어요. 700만 주대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고요. 아직은 뭐 수십만 주씩, 수백만 주씩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지금 공매도 측은 분명한 압박을 받고 있다고 보여져요. 계속 감소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지금 공매도 잔고 금액은 계속 늘어나죠. 주가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지금 2조 6천억이고요. 사실 테슬라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을 것 같아요. 테슬라 주가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테슬라가 이제 배터리 쪽에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중국에서 이제 대량 양산이 이제 들어가면서 야, 이 재무적으로 공격하던 공매도들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예, 공격을 치면서 이 공매도가 엄청났습니다, 여기. 예. 이게 보시면 40달러에서 한 50달러 안짝에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 있죠. 이때도 무지하게 공매도를 많이 쳤고요. 그러다가 뭐 배터리 쪽에서 실적이 찍히고 중국에서 대량 양산 들어간다, 성공했다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그냥 하루에 막 17% 튀고 장대 양봉 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매도들이 압박을 받는 구간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됐죠. 예. 공매도 청산과 함께 막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막 장대 양봉이 서는 것들 보이시죠? 갭상승하면서 이런 게 이제 공매도가 청산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십시오. 여기 올라가다가 갭상승하면서 7% 뛰고 막 예? 8% 뛰고 하면서 여기서도 12% 막 뛰고 하죠. 그러다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서는 담보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강제 청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막 여기서 이 자리에서 갑자기 장대 양봉이 이렇게 서버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다음 날도 더 급등해버리죠. 예. 이게 이제 공매도 청산으로 인한 테슬라의 주가 급등이죠. 단기간에 한 5배가 튀어버리는 겁니다. 예.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다시 꺾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예. 주가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불과 지금 1년 만에 예, 10배거 이상, 10배거 이상이고요. 공매도 완전 전멸이죠. 예. 셀트론에서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주식이라는 거는 미래를 향해 있고요. 예, 그 미래 가치를 인정하지 않던 공매도 세력들은 이게 현실화될 때, 현실화되기 시작하면 막을 수가 없죠. 예, 모든 대중들이 모든 투자 주체가 달려들기 때문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 없어서 못 파는데 지금 성공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현실화되고 있죠. 예, 공매도들이 어떻게 될지 한번 그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들의 죽음은 주가의 초급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테슬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공매도를 막을 수가 없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공매도는 없습니다. 예, 아무리 뭐 특별한 자금으로 공매도를 쳤다 하더라도 예, 주가가 이렇게 초급등하는 상황 속에서 예, 모든 주체가 모든 국민들이 셀트론 그룹을 인정하면서 달려들 때 그걸 막을 수 있는 수급은 공매도 세력은 없습니다. 예, 무조건 파멸입니다. 조만간 아마 보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매도 청산의 또 좋은 예로서 작년에 우리는 국내 시장에서도 그걸 이제 봤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HLB죠. 예, HLB 주주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요. 다시 한번 의견을 드리자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내에서 글로벌 항암제로서 올라설 수 있는 예, 중장기 투자 종목으로서 저는 HLB를 보고 있고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공매도로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보시면 작년 같은 경우도 임상 3상에 성공하고 굉장히 좋은 어떤 학교에서의 발표를 내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 본격적인, 이렇게 올라온 상황에서 공매도 청산이 본격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이래 되는 거죠. 장대 양봉, 상을 쳐버리는 거죠. 셀트럼 그룹주에서 이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나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셀트론 헬스케어, 셀트론 제약의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공매도들은 더 압박을 받게 되고, 이런 거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강제 청산되면. 이래 되는 거죠. 예, 아셨죠? 그래서 지금 셀트론, 예, 차트 먼저 보죠. 셀트론 차트도 지금 이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매물대가 없는 지점으로 지금 계속적으로 가고 있죠. 요거 돌파하면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린 게 뭡니까? 역사적 고점 때 여기 돌파를 하면 뭡니까? 무주공산이죠. 예. 어떤 일이든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이제 뭐 헬스케어나 제약 대비해서 셀트론이 못 올랐으니까 이렇게 또 질문 들어오신 분 계세요.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근데 다시 한번 제가 또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가는 거고요. 결국 합병해서 한 회사 되는 거고요. 그리고 셀트리온은 지금 이거 지금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이거 돌파하면 헬스케어나 제약보다 더 세게 나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아셨죠? 공매도가 지금까지는 괴롭힘, 예? 압박의 대상, 괴롭힘의 대상, 예? 정말 뭐, 예? 그런 대상이었지만 요거 넘어서면 우리에게 고마운 존재가 되는 공매도가 될 겁니다. 그 지점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고요. 오랫동안 투자하신 주주분들께서도 굉장히 감격스러운 어떤 지점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는데요. 예, 이번에 한꺼번에 다 보상 받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랜 주주분들께서는 공매도가 죽는 거를 꼭 보고 싶어 하시죠? 네. 이번에 아마 한풀이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지점을 넘어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해도 우리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스케어 주가인데요. 헬스케어가 오늘 굉장히 셌죠? 예. 네. 3.4%. 그러니까, 와, 이거는 지금, 예. 네. 제가 이제 셀트론 로켓이라는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렸는데요. 이거 지금 로켓 되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는 이제 슈팅 나올 지점에 지금 와 있어요. 슈팅 나오는 지점. 예, 그래서, 앞서 이제 역사적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급등 일었을 때, 이때 이제 매물대를 예, 슈팅으로 매물 소화하려는 지점으로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슈팅 나와가지고 여기 가면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매물 흡수하는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구간에서는 또 셀트론이 더 세게 치고 나가는 흐름이 전개될 수도 있어요. 헬스케어는 여기서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칠 필요가 있거든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세개 그룹주는 같이 가게 될 거니까, 예, 마음 놓으시고, 예, 자본이 들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은 우리는 마음 편한 구간이고,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지금 마음 졸이는 어떤 구간이고, 어떻게 해서든 막으려고 막 이상한 기사 내보내고, 제가 오전에도 영상 보여드렸지만, 그런 구간입니다. 예, 그래서 흔들리지 마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셀트론 제약, 뭐, 제일 세죠. 예, 제일 가볍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공매도로부터도 가장 자유롭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먼저 치고 달리고, 예, 나중에 쉴때 헬스케어 치고 셀트론 치고 이런 식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야 셀트론 제약이 이렇게 되니까 이거 조금 다른 주주분들이 소외된다 뭐 이런 느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제가 볼 때는 다 비등비등하게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셀트론이라는 종목은 공매도라는 어떤 굉장히 가공할 만한 화약이 있기 때문에, 예,
불이 붙으면 뭐 가장 폭발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낼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이 이제 오늘까지 단일가였거든요. 예, 단일가면 이제 30분마다 체결되는 거래, 그러니까 과열된 걸 시키는 차원에서 거래소에서 만든 규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오늘 끝났기 때문에 내일은 정상 거래, 예, 경쟁 매매라고 하죠. 예, 그렇게 좀 벌어지고요. 내일은 수능 때문에 이제 1시간 뒤에 시장이 열리죠. 예, 그거 참고하시고. 어쨌든 지금 셀트리온 그룹주 3인방은 모두 지금 시장의 중심, 그리고 주가 퍼포먼스를 역대급으로 낼수 있는 흐름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고요. 그 명분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그런 강력한 명분이죠. 재료고.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이런 상황에서 항체 치료제를 글로벌 3위, 세 번째로 이제 만드는 승인받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데요. 그 효능 자체가 예, 세계 최고라는 거. 예, 가격적인 부분, 보급적인 부분에서도 세계 최고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표현이 좀 과하긴 했지만, 100년에 한번 나올까만 최고의 재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이런 상황은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상황 아닌가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정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그런 재료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재료, 그리고 이번 셀트리온의 어떤 주가 퍼포먼스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신흥 부자가 되시는 분들이 탄생할 거다 하는 얘기를 계속 드려왔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실현되는 2020년 말 그리고 2021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심에 셀트리온 그룹주가 있다는 거, 예,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이 상황을 시장 안에서 같이 동행하면서 보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감격스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린 기사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의료원 김진용 교수는 코로나19 1번 환자부터 지금까지 인천의 70%의 환자를 보고 있는데, 여름 이후부터 의사로서 아무 치료를 못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들었다. 기존의 약들을 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새로운 약을 적극 개발해야 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보고는 안 보고 치료제는 국력. 이라면서 현재 인천의료원은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를 비롯해 3개의 치료제 임상을 진행하는데, 셀트리온 항체 치료제 안전성은 물론 효능도 매우 좋게 나타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일상에서 안정성은 물론 투여 1~2일 만에 자연 경과보다 좋은 효과가 나타났다. 이상은 더블 블라인드여서 의사도 환자도 임상약인지 위약인지 모르는데, 셀트리온 제품은 투여 후 바로 효과가 나타나서 블라인드 상태여도 확연한 차이를 느낄 수 있다면서, 감염병은 항암치료제나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처럼 장기간 시간을 갖고 임상을 하기 어려운 만큼 조속히 환자들의 임상시험 참여가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잘 완료가 이제 환자 모집이 완료가 됐고요. 웬일인지 하나금융투자에서 예, 그 애널리스트 분께서 이제 리포팅에 셀트리온 관련 얘기를 좀 쓰셨는데요. 셀트리온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중 해서 이제 요거 승인 나오면 이 컨센서스 반영하고 목표 주가 반영하고 실적에 반영해야 되니까 이각 증권사들도 이제 셀트리온의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언급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그것들을 이제 최근에 제가 짚어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감이 오시죠? 예, 이미 뭡니까? 승인 받기 전에 자료는 다 만들어 놓고 있을 거예요. 리포트를. 그리고 나서 만약에 승인 딱 떨어졌다 하면 이제 딱 내는 거죠. 목표 주가 뭐 50만 원, 60만 원, 내년 실적 뭐 3조, 4조, 5조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언급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은 바이오 시밀러 얘기만 했는데, 갑자기 항체 치료제 얘기를 이제 각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제약 담당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걸 우리가 좀볼 수가 있는데요.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은 자사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임상 이상이 11월 말에 종료되면 12월 21일 정도에는 시약처에 긴급 사용 승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셀트리온 삼형제의 주가는 연일 고공 행진 중이다. 루마니아에서 진행 중인 임상 이상 시험에서 효능과 안정성이 뛰어난 것으로 확인. 시약처로부터 긴급 사용 허가를 획득하게 되면
내년 초 바로 시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3분기 셀트론의 실적 발표를 보면 제품 믹스에 있어서 다소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다. 송도에 있는 1, 2 공장의 기존 생산 품목인 트룩시마의 생산이 크게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테바의 CMO 생산을 위한 것도 있지만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생산 라인 확보를 위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가 있다. 다만 아직은 임상에서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고 미국 FDA에서의 허가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 허가 여부 중요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바이든 대통령 바로 연락 올 것 같은데. 하여튼 뭐 키를 쥐고 있는 건 만든 쪽이지 뭐 다른 데서 허가 내주는 말든 이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증권에서도 이 코로나 항체 치료제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의외고요. 네, 삼성증권에서 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현재 일라이 릴리의 이 항체 치료제 그리고 리제네론의 중앙체 치료제가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획득하여 환자들에게 처방되고 있다. FDA 승인 내용에 따르면 중증 환자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고 중증 환자 대상은 그 렘데스비를 사용하고 있죠. 중증으로 진행될 염려가 있는 경증 환자에게 처방이 가능하다. 중앙체는 코로나19 환자의 증세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으며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에서 아까 기사 보니까 이 중환자실이 이제 별로 안 남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막 다른 대학병원이나 이런데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중증으로 가지 않는 거를 잡는 게 중요해요. 아, 서울 코로나 중증 병상 6개 남아있다. 의료계 협력 요청. 이런 기사가 얼마 전에 방금 속보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도 중증 이 베드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치료제가 지금 셀트론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 돼요. 예, 우리나라 지금 어제도 제가 설명드린 게 이 수능이 굉장히 분기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한 500명 늘어났잖아요, 확진자가. 근데 아, 이거 왠지 느낌에 수능이 굉장히 뭔가 좀 분기점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아, 이거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니, 우리가 주식을 떠나서라도 이 치료제가 좀 빨리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앙체는 코로나19 환자의 증세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래서 중증 환자 수를 최소화하며 관리하는 것이 사망률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사망률을 낮추려면 지금 중증으로 안 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고용량 2000mg이죠. 고용량 중앙체 치료제는 1만 리터 규모의 바이오 리액터에서 1배치 생산 시 한 2주 걸린다고 하는데요. 업계 평균 생산 수율이 리터당 2.56g을 적용하면 약 1만 도주를 생산할 수가 있다. 1만 리터 규모의 1배치 생산 단가는 업계 평균 한 3,400만 달러이며 그에 따라서 1도주당 생산 단가는 200달러 내외로 추정된다. 이게 이제 원가라는 거죠. 생산 원가, 개발비 제외한. 네, 그래서 인건비, 유틸리티비, 뭐 감가비 이런 것들은 제외한. 네, 오로지 이제 생산 단가. 그러니까 이게 항체 치료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비싼 이유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예. 생산 단가 자체가 이제 다른 약하고 좀 비교할 수 없게 비싸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일라일레 이제 치료제, 예, 항체 치료제 700mg은 미국 정부의 계약에서 1250달러로 책정되었다. 한 140만원, 예, 한 140만원 정도 생각하면 되죠. 리제로는 이제 2400mg, 1,400달러로 정해졌다. 용량 차이가 크죠. 미국과 유럽보다 이머징 마켓에서 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당연히 미국 유럽이 좀 비쌀 거고 이머징 쪽은 낮게 이제 공급될 거고요. 근데 뭐 지금 미국 안에서도 부족한데 리젠으로 이렇게. 네, 하여튼 뭐 이머징으로 나갈 이유도 없는 거고. 셀트론 CTP-059 2,400mg에 대해 국내 1도주당 40만원 원가로 공급하겠다고 언급했다.
향후 글로벌 공급을 위해서 연간 최대 150만에서 200만 명분 치료제 생산 계획이며 국내 공급 가격보다 해외 판매 가격은 높을 것으로 보다 높을 것으로 추정한다 해서 이렇게 주요 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용량 및 생산 판매 단가 추정입니다. 예, 이렇게 나와 있고요. 릴리사, 리제네론, 예, 셀트론 요렇게 좀 비교를 하면 되고요. 여기는 조금 비교 대상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예, 용량 자체도 이제 비르 쪽, 아스트라제네카 쪽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거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임생 진행하는 걸 분석해보니까 2, 3, 4 단계를 하고 있는데요. 예방용으로 주로 이제 포커스를 두고 임상을 하는 것 같아요. 용량도 작고 그래서. 그래서 제대로 된 항체 치료제 경쟁사는 셀트론하고 리제네론, 릴리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삼성 증권이라서 어거지로 이거 끼워 넣은 것 같은데요. 이거는 비교 대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경쟁력을 셀트론이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것, 가격적인 부분들, 예. 생산 단가 부분도 보시면 도주당 가장 낮은 가격을 예,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백신도 가시화가 되고 있고 예, 이제 승인 가능성, 상용화 가능성이 가시권에 들어와 있고 치료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퀄러티 코로나 수혜주만 남고 나머지는 싸그리 주가적으로 아마 좋지 않을 거다 이런 어떤 예상을 하는 이제 리포팅인데요. 제 생각하고 좀 일치해가지고 한번 좀 체크해 드릴게요. 21년에는 코로나19 수혜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에서 벗어나 실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할 업체 중심으로 차별적인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막 그냥 뭐 만든다 해가지고 이렇게 선언하고 실험실에서 선언하고 뭐 동물인상까지 갔던 기업들 있죠. 그런 것들은 싸그리다 무너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 자체, 이제, 본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업들 제외하고는, 예, 싹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면,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환자 모집은 현재보다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작용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21년부터는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상업화가 진행되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숫자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된 업체에서 실제 경제적 이익이 가능한 업체 위주의 주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부랑 하고 있는데 빼고는 싹 다 제가 볼 땐 무너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업종에서 내년도 조금 변화가 있을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는 R&D라든지 임상 진행이 중단된 것들이 많아요. 코로나 때문에 각 이제 뭐 규제 기관들 같은 경우도 그 일단 임상 시험을 일단 일시적으로 정지하기를 권고를 했거든요. 왜냐면 좀 코로나가 급하고 환자 모집도 안 되기 때문에 막 지금 뭐 전쟁터 같이 되고 있으니까 미국이든 유럽이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백신 보급되고 치료제 보급되고 하면서 이 위축됐던 어떤 연구 개발이 이제 정상화 되면서 기존에 조금 지연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아마 빠르게 R&D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R&D 강점을 갖고 있는 신약 개발 업체들 중에서 선별적으로는 좋은 모멘텀을 가지는 기업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부분으로 압축해서 접근해야 되고 올해는 그냥 주구장창 같이 다 막 올랐잖아요. 내년 그런 흐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로 보면 굉장히 심각했는데요. 임상 중단된 이제 시험 수가 3월달에 300개, 4월달에 1020개, 5월달에 1100개, 막 1000개 막 이렇게 월 단위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재개된다는 측면에서 R&D 모멘텀이 좀 본격화되는 그런 어떤 21년이 될 거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넥신 관련된 내용 오늘 좀 나온 게 있는데요. 뭐 오늘은 약간 약세긴 했지만 뭐 거래량도 줄이고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었던 것 같고요. 로슈하고 이제 면역항암제 GXI7 임상연구 계약 체결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그 로슈의 이제 표적항암제 아바스틴, 예, 요거랑 같이 병역요법 요거에 대한 어떤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또 이제 그 재발성 교모종 세포종 이제 뇌종양이죠. 예, 가장 그 예후가 안 좋은 예, 이 재발성 교모종 세포 이쪽 임상을
같이 이제 병역 투여해가지고 하는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기 때문에 이 보면 이제 제넥신이 이 글로벌 빅팜들하고 다 이제 병용 임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향후 참 예, 기업 가치를 높이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죠. 결국은 이런 기업들이 제넥신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향후에 이제 언제든 이런 기업의 이제 기술 수출이 될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어떤 내용이 나왔다. 근데 주가 임팩트는 큰건 아니죠, 지금. 왜냐면 뭐 단계가 뭐 진행된 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향후에 또 좋은 어떤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시장 마감을 좀 정리를 하고요. 시장은 뭐 매우 좋은 편이고요. 예. 그리고 정말 분위기가 시끄럽지 않고 과열되지 않고 예, 스무스하게 코스피 지수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스무스하게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섬뜩하면서 야 이거 어디까지 갈까? 내년도는 당연히 정말 대세 상승장이 열리는 건데 메이저들의 수급도 이제 뭐 외국인 수급이 메이저 수급이라고 볼수 있는데 이제서 들어오는데 내년도 어떻게 될까?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셀트론 공매도 위태로운 어떤 지점에 놓여 있고요. 셀트론 그룹주 슈팅을 날릴 그런 위치까지 올려 있습니다. 다들 흔들리지 마시고 예, 감당하지 못할 구간대를 한번 누리시는 여러분이 예, 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고요. 즐거운 저녁 시간 되시고 또 신박사는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7, 6, 4, 3, 2, 1. And lift off of Space Shuttle Atlantis, the final visit to enhance the vision of Hubble into the deepest grandeur of our universe. Bypass across the board, Scooter, no action. Houston now controlling Atlantis on its way. Atlantis on its way, all three engines now throttling down as the area begins, as the vehicle passes through the area of maximum dynamic pressure. Atlantis, Houston, no action on the MPS H2 out P. Into the flight. The three liquid fuel main engines soon will throttle back to 72% of rated performance down in the bucket, reducing the stress on the shuttle as it goes transonic.